그래가지고 제가 친한 지인 아니고 여기 방송이요. 좋대요.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창작자 주간 1일차부터 사실 그 슈퍼기어로 쪽이 메인이 되는 날은 둘째 날이거든요. 그 슈퍼기어로 마켓데이인데 첫째 날은 그래서 창작자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시 부스 세팅을 하고 좀 행사를 이제 구경을 했는데요.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. 여러분들 그 전투복 입어보시면 알겠지만, 이렇게 옆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옷핀 달려가지고 이걸 두 개를 준 거예요. 제가 일단은 아직 이거 안 달았는데, 이거를 근데 달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. 달 만한 이유가 생긴 게, 행사 중에 이벤트로 옷을 하나 받았어요. 이거. 이 경콘랩 로고 적힌 거. 이거를 받아가지고, 이게 가격이 34,900원 상당의 후드. 이거를 받았는데요. 원래는 제가 체격 사이즈가 M이에요. 전 체격 사이즈가 M인데, 이벤트 추첨을 할 때, 제가 번호가 불릴 때, M 사이즈가 다 나간 거야. 근데 이제, 제가 그렇다고 S 거꽉 낑긴 거 입을 순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, 할수 없이, 저는, L, 라지 사이즈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겉에 둘러 입는 거면 차라리 조금 크게 걸쳐 입는 게 낫잖아요. 제가 또 겨울에 옷을 또 여러 개 입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되게 크게 지퍼를 촥 내리죠. 크게 걸치고 그냥 그래서 오늘 이제 2일차 행사 때는 이거 입고 가려고. 나름 협찬 받으면 이거 입어야지. 채팅방에서 딱 맞을 것 같아. 그런가? 내가 요즘 그렇게 쪘어요? 공간 남는데? 자, 지퍼 올릴게요. 안에 요만큼 공간 남아요. 채팅방에서 안 쳤을 닮으셨어요.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. 제가 첫 직장 갔을 때안 쳤을 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처음 들었어요. 첫 직장에서 처음 들었는데, 아, 딱 맞아요? 신해철이랑 안 쳤을 느낌. 신해철 씨는 뭐야? 어디 쪽 직장 다니셨어요? 제가 사교육 관련 회사를 첫 직장을 반년을 다녔거든요. 대학 졸업하자마자. 그래서 반년을 다녔는데 그 다음에 나왔죠. 그냥 안 맞아서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개인 활동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좀 맞겠다. 하여간 공간은 조금 이렇게 남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깨하고 이 가슴 쪽은 제가 공간이 남는다. 근데 배가 공간이 안 남아. 배는 딱 맞아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는 딱 맞아. 아, 이게 속주머니 있네? 있으면 됐어. 어쨌든 이렇게 잠깐 걸치고 있죠. 그래서 이거 옷을 하나 받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옷하고 이게 전부 다그 1일차 행사 때그 받은 옷이에요.
그래가지고, 잘 준다. 그러니까, 창작자 주간이어가지고, 이것저것 만든 사람들이 협찬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, 일단 이거 제일 큰 거는, 이것도 경콘랩 로고 스티커 붙여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벗겨내면 벗겨져. 이것저것 많이 받으셨네요. 네, 그러게요. 다 공통 협찬. 지식테이너는 평소는 어떤 방송이에요? 컨셉이? 제가 일상 방송은 그냥 일상 이야기 토크 방송을 하고 있고 뭐 채팅방에서 나오는 얘기 방송을 하고 있고요. 원래는 제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반방송 때 인문학 이야기를 좀 하고,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방송 때는 그 세계사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방송 때는 그 격주로 뭐책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써놓은 그 글의 습작 이야기도 좀 하거든요. 제가 좀 이제 책을 써놔가지고. 오늘 인문학 이야기 좀 하나요. 아,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창작자 주간 제가 행사를 4일치를 다 판교를 가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좀 준비할 여유가, 컨텐츠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. 이번 주는.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그 역사적 뭐냐. 건 아주 큼지막한 게 아니면 조금 그냥 좀 이제 체력도 좀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토크 방송 위주로 가려고 해요. 판교를 왜 가시는 거예요? 1인가요?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행사를 참가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전시는 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다 하고요.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일에 슈퍼기어로 마켓데이가 있어요. 제가 슈퍼기어로 쪽에 이번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풀어볼게요. 이거는 가치 있는 상상, 가치 있는 창작. 이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치 풀 달력이에요. 1년치 풀 달력인데, 이게 2016년 달력이거든요? 이거를 지금 제가 어디다 붙여놓을지는 좀 제가 고민이에요. 왜냐면 저는 따로 사무실이 없거든요. 저도 창작 되게 좋아하는데, 아, 바오밤님도 좋아하세요? 근데 이게 창작은 되게, 그게 있어요. 창작의 고통이라고, 뭐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좀 약간 그 격과되는 인내가 있잖아요. 경기를 태풍 타고 하늘을 날읍시다. 2014년 9월 29일 남경필 이사장님의 서명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더 접어서 막상 꺼내고 널라니까 힘들다. 종이가 두꺼워가지고. 아! 이렇게 안쪽으로 말면 된다. 안쪽으로 말아서, 사이즈를 좀 줄여서, 오케이, 들어간다. 자, 이거 하나 받았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경콘랩에서 또그한 창작자 분이 만든 그 수첩. 오, 비싸 보여요. 아니요, 이거 시중 제가 가격은 안 봤는데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되게 저희 산으로 지태님 너무 바다만 오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이제 오늘은 그 슈퍼기어로 그 마켓데이여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를 줘야 돼요. 오늘 하루는.
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될까? 그거를 지금 되게 집에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. 그리고 이거 살짝 구멍을 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낼 거야. 됐어. 이렇게 뜯어. 됐다.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뭐꼭 비닐을 이렇게 벗겨져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뜯어서 아 누가 경콜랩 수첩 아니랄까봐 홍보 수첩. 참고로 저는 집이 서울이에요. 그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메모가 쫙 있고요. 맨 뒤를 봐야 돼요, 수첩. 어? 그냥 이거 무제공책이야. 무제공책하니까 초등학교 시절 생각난다. 집 서울 어디세요? 저 서울 마포구 어딘가에 살아요. 아주 정확히는 제가 좀그 뭐냐 약간 사생활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있어서 자세히는 알려드리지는 못하고, 아 물론 이제 제 몇몇 그 열혈 팬분들 중에서는 아는 분들도 있어요. 자취하시는군요. 아니요, 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.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서 되게 방에서 그 이어폰 헤드셋 끼고 노래 스피커로도 못 들어요. 그리고 자 이번에 가장 큰 성과 이렇게 이거 게임판을 받았어요. 게임판 순소 팬더가 함께하는 주루마블 24시 이렇게 게임이 돼 있고 주사위도 있고 스티커 말도 있어. 스티커 이거 캐릭터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이게 있는데 이 뭐냐 이 주루마블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그 주루마블 어떻게 나왔냐면 웹툰이 원작이에요. 이게 그 네이트 웹툰에 있는 그 순소 24시라는 웹툰이 있대요.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, 그래서 이 웹툰 작가가 이 게임판을 만들었어요. 순소 24시 하면 그 순댓국과 소주 를 합해서 순쏘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작가분이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. 그 웹툰을 이제 쭉그 수집화 연재를 했고요. 근데 이제 그 웹툰을 연재하다가 그냥 그이 게임판을 만들어 본 거래요, 주루마블을. 그래서 그 주루마블을 만들었는데 처음엔 이 게임판이 사업화가 될 줄을 모르셨대. 그래가지고 나름 되게 많은 거를 이렇게 받았어요.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순소 24시에 그 웹툰 작가분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났어요. 행사에 왔으니까 다 협찬 물품이라. 그래서 직접 봤는데 이뻐요. 일단은 그분은 일단 이쁘고 그래서 그 이제 막 행사 끝나고 이제 몇몇 분들끼리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. 얘기를 하면서
이 게임판이 뭐 얼마나 이제 잘 팔릴 것인가 뭐 그래서 사실 이거 그 술자리 게임이잖아요. 술자리 게임인데 그 처음에 타겟은 그러니까 그 호프집 가서 테이블에 그 깔아놓고 한다기보다는 그 MT 가서 그 사람들 되게 단체로 쫙그 앉아있을 때 팀플레이 그거를 노린 거래요. 그걸 노리고 만든 게임이라 해서 캐릭터 말이 되게 많은 거야. 그래서 모르겠어. 제가 이걸 집에서 혼자서 플레이하기엔 되게 뭔가 좀 쓸쓸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블로그 리뷰는 또 써주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 제그 직접 플레이 리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. 아, 물론 술은 진짜로 안 마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좀 자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술은 안 마실 수도 있어. 그런데 그 어쨌든 이렇게 플레이는 해볼 거라는 거. 되게 자신의 그 뭐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거. 왠지 이분 그 하여간 되게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외모도 출중하신데 하여간 되게 부러웠어요. 뭐 저도 이제 책 썼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마켓데이 때 그거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이거 옷도 받았고 달력 받았지, 수첩 받았지, 게임판 받았지. 되게 받은 게 많아요.